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900명, 드디어 900명이 달성되었습니다. 900명, 네, 감사 이벤트고요. 그 전에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900명 달성되었고요. 그 전에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서 그린볼을 이벤트로 상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네,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린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린볼을 하기 전에 지금 그린볼이 저희 매장에 나와긴 나왔는데 아직 스파 단계예요. 스파 단계여서 조금 초보자들이 조금 모아시기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스파들 관리하는 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900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네, 9명에게 그린볼 스파이더링을 보내드릴 거고요. 시간이 잘 맞아서 유체가 되면 유체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스파 단계여가지고 네, 아마도 스파이더링을 네, 보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린볼 스파이더링은 이제 관리할 때 조금 초보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스파이더링은 먹이를 안 먹어요. 먹이를 안 먹고 탈피, 유체 탈피하기 전까지는 먹이를 잘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어요. 그냥 물만 먹을 수 있어요. 물만 먹을 수 있고 그냥 꼬물꼬물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다가 탈피를 잘 해서 네, 유체가 되고 유체가 된 후 몸을 말리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 요새 그린볼 스파이더링을 주문하신 분들 꽤 많은데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예, 이벤트 영상에서 설명을 한 번씩 더 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키친타올 집에서 뭐 피크통 있으면 피크통 네, 피크통의 구멍을 좀 많이 뚫어 주셔야 돼요. 피크통 구멍을 조금 많이 뚫어주세요. 지금 거꾸로 뚫었는데 지금 이 거칠거칠한 부분에 애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유체 때 다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만분의 1 정도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구멍을 거꾸로 뚫어서 환기구멍 만들어주시고 네 키스타올은 적정하게 네 뚫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피크통이 작기 때문에 그냥 반절 정도 한 장에 반절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접어서 네 넣어주시고 물을 찍찍찍 조금만 뿌려서 물은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키친타올을 적셔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빠빠빠빠빠 눌러서 구석탱이 구멍이 안 생기게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틈이 생겨서 애들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게 안에 파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탈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탈피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스파이더링한테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파고들지 못하게 바닥만 딱 할 수 있게 이 정도가 네 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손에 이렇게 만지면 네 물은 안 묻어요. 근데 살짝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 이 정도 느낌 이 느낌으로 네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환기구멍 뚫린 걸로 닫아놓으시고 그냥 평균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놔두시면 돼요.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이 많이 가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보시면 옆에 물방울이 맺혀있죠? 이렇게 에코스에다가 이런 해면 스펀지를 넣어서 키울 수도 있어요. 스파이더링을요. 해면 스펀지를 좀 넓게 해주셔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멍 뚫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가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이유가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네. 저기 열풍기가 자온조에 걸려 있어서 열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장판이나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얘네들 추우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전기장판이나 아니면 더운 데다가 얘네들을 환기가 잘 안 되는 네 그거를 놔둬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처럼 물방울이 맺혀버려요.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면 유체들은 상관없어요. 유체들은 상관없는데 스파이더링들은 이 정도 사육장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면 얘네 몸에도 습기가 차버려요. 습기가 차서 묻어가지고 습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젖어요. 몸이 젖어서 죽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물방울이 네, 생기지 않게 열 있는 데다가 놔두지 마세요. 열이 있어도 공기 중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습기가 맺히면 네, 잘못된 거예요. 환기가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환기 잘 되는 걸 바꿔주세요. 저희 사이트에 보면 스파이더링이랑 뭐 판포 뭐 애들 세트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세트물이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 거기에서는 네 안전해요. 환기가 잘 되게 철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냐? 얘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RGB 보이나요? 동그랗게? 네, 얘도 그린볼이에요. 예, 그린볼 두 번째. 예, 살랑 지금 RGB 물고 있는 애인데 첫 번째는 벌써 나왔죠? 첫 번째. 얘네들이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네. 얘네가 그린볼 스파인데 지금 많이 몸이 까매졌어요. 처음에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요. 노란데 이렇게 저희도 키친타올 살짝 적셔서 이렇게 해놨어요. 네, 개체가 많아서 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얘도 물론 지금 극세사방으로 환기구멍을 다 막아놨어요. 네, 다 막아놨지만 환기는 되겠죠? 왜 막아놨냐? 네, 초파리가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요. 이놈의 초파리들은 여름철에 많아서 네 막아놨고요. 얘네들로 이벤트 나갈 거예요. 네, 얘네들로 이벤트 나갈 거고 저희는 지금 보시면 여기를 스파이더링 관리하는데요. 지금 판포 유체 세트 아시죠? 네, 판포 스파이더링도 관리할 수 있고 뭐 한다는 그 유체 세트로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스레예요. 스레 엄청 많이 들어있죠? 똑같이 이런 세팅을 만들어 놓고 개체가 많아서 휴지체로 같이 넣어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네, 이렇게 저희 세트물에 그냥 스파이더링을 넣어놓는 건데 저 아래에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지금 소프트 하이버가 들어가 있죠? 이 소프트 하이버가 얘네가 전체적으로 몸을 젖지 않고 위에 약간 살짝 뜰 수 있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나 잠시만요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네, 얘처럼 이렇게 해놓고 네,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 아까도 말했죠? 틈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해면 스펀지에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스펀지를 꾹꾹 눌러가지고 바닥면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돼요. 그리고 네, 틈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제 포인트예요. 개체가 많을 때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개체가 한 마리일 때는 보이니까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파이더링은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냥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요. 네,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한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뭐 습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네 환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특히 환기요. 환기 걱정 안 해도 되고 온도가 좀 살짝 높아져도 안에 습기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습도 유지만 되면서 네 물기가 몸에 습기가 타란툴라 스파이더링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세팅되어 있는 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네 사육 세트예요. 이거 인터넷에 저희 쇼핑몰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이거 사셔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권장드리는 사항이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처럼 네 이렇게 키스타올로 피크통을 이용해서 네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개체가 많아서 이 큰 통에다 둔 거고요. 집에서는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얘도 알집 잘 물고 있네요. 아, 팁으로 지금 네 저희 매장 구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저기 성체들 이제 점점 많아져서 개체들은 저기 메이팅 시키는 거랑 지금 네 매팅 돼서 있는 애들이랑 매팅 시킬 애들이랑 뭐 가지각색으로 지금 사방팔방 네 있어요. 얘네들 밥 주는데 정신없습니다. 저희 매장이 지금 어수선한데 영상 먼저 준비하려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네 알집 물고 있는 네 있고요. 네 지금 개체들 키우는 애들 양산하는 애들 저기도 매팅 시키고 합사시켜 놓은 애들 네 거의 저희가 바쁘니까 쌀을 주로 많이 하고요. 먹히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 저번 영상, 예, 멍이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네. 저는 브리더가 아닙니다. 샵을 하는 순간, 네, 브리더가 아니라 샵 사장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사육 관련, 타란툴라 관련돼서는, 네,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브리딩을 하진 않아요. 브리딩만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판매가 주목적이고 분량이 주목적이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제 그 특기라 네 상품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상품들 바닥재 용품들을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브리딩은 부라 좀 제가 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또 수컷 나오면 뭐 합사시키고 막 알집 나오면 그때 가서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네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도 이번에 그린볼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벤트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네
받으시고 잘 키워주시고 잘 모르시면 영상 좀 보시고 네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더링 네 관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애들 좀 온도만 잘 특히 여름철이라 지금 잘 부화할 수 있으니까 공기 주니까 보통 집에 있는 방 안에서도 쉽게 유체로 잘 탈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0명 이벤트 두 번째 감사드리고요. 네 그린볼로 네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네 당첨자 뽑아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메일로 보내주신 거 아시죠? 메일은 제가 영상 아래쪽에 설명에다가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